안녕하세요. 네오 아카데미의 소연입니다. 반가워요. 첫 TV영상 찍게 되었는데요. 유튜브 댓글 중에 머리카락 그리는 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머리카락을 한번 살짝 시연하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. 머리카락이 이제 얇은 물체라서 한올한올 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알아주셔야 할 점은 머리카락을 그릴 때도 전체적인 형태나 동세에 따라서 크게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여러 가닥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그려주셔야 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가능하면 머릿결은 겹치지 않게 큰 가닥과 작은 가닥을 번갈아 가면서 그려야 한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얼굴이 그려진 캐릭터를 준비했는데요. 여기 파란색 선은 두상 라인이에요. 여기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 머리카락을 씌워주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헤어스타일을 정해서 러프를 그려줄게요. 이제 제 취향의 양갈래. 한번 살짝 러프로 앞머리 형태 방향 그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묶은 머리. 머리가 가르마는? 이쪽으로 해주고, 살짝 여기 뒷머리에서 리본을 묶은 형태로 한쪽은 뒤로 가 있고, 한쪽은 앞쪽으로 나오게끔. 네, 이런 느낌으로. 머리카락 그려볼게요. 요거는 이제 오퍼시티 낮춰주고요. 최대한 여기 가르마 선에서 가르마 라인 지켜가면서 그려주시는 거 앞머리 쪽 여기 작은 가닥 나오죠? 그 다음에 큰 선, 큰 머리 가닥, 그 다음에 작은 가닥. 다시 여기 머리 선 라인 생각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끔 앞머리, 그리고 이쪽은 둥글게 바깥에서 오는 형태로 그다음에 다시 가느다란 선 여기서 다시 얇은 가닥 큰 가닥 다시 아까처럼 오른쪽처럼 얼굴 안쪽으로 들어오는 머리카락선. 요 정도 해주시면 이제 앞머리는 되신 거고요. 이쪽은 긴 엉김으로 살짝 표현을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두상 전체적으로 크게 가르마도 얇은 가닥으로 표현해 주시고요. 이쪽은 살짝 선 정리를 좀 할게요. 벡터선으로 지어점을 이동시키면서 선 정리. 이쪽도 살짝 둥글게 될수 있도록 선 정리. 이 정도 맞춰주시고,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묶은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리본으로 모여주기. 그래서 리본 살짝
네, 그려주시고요. 다시 반대쪽도 잠깐 좌우반전해서 리본 지점에 모아주기. 살짝 삐져나온 머리카락 이런 것도 표현해 주시면 좋고요. 이 부분이 살짝 선이 나와 있어서 이거 살짝 정리 좀 할게요. 네, 이 정도. 그리고 이쪽도 리본을 그려줄게요. 그리고 이제 밑에 머리. 묶인 부분에 모아서 둥근 형태. 여기는 뒤로 넘어가는 거니까 뒤쪽에 잘려서 이런 식으로 머릿결 방향 생각하고 넣어주시기. 좀 더 얇은 선으로 이런 결 표현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. 깊게 들어가는 머리카락 쪽은 살짝 두꺼운 선으로. 그 다음에 앞쪽 머리. 이제 이런 큰 형태의 머리카락을 약간 우리 리본끈 그릴 때 있죠? 리본끈 그릴 때 이렇게 내린 다음에 살짝 꼬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해주시잖아요. 요거를 머리에다가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 한쪽 가닥을 큰 갈래를 앞쪽으로 뺀 다음에 한번 아까 그 리본 형태 있죠? 리본 끈 형태 그거 생각하시면서 이거 머리 장가닥 한 번 더 표현해 주시고 이 안에서 또 큰 흐름 머리의 흐름을 살짝 더 얇은 선으로 표현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머리카락이라도 한쪽은 뒤로 가 있고 한쪽은 앞으로 나와서 다시 한 갈래가 더 나오는 형태로 오쪽 부분 지워 볼게요. 앞머리 부분 더 세세하게 추가해 주고 이런 얇은 가닥 앞쪽으로 나오는 것들 더 표현해 주시면 디테일해 좋습니다.
최대한 이 머리카락 흐름은 앞머리와 맞춰서. 이렇게 해주시고, 이제 러프했던 거를 꺼주시면, 이렇게 양갈래 머리에 캐릭터가 나오게 되겠죠?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. 그러면 머리카락 그리기 팁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